자, 이제 양팀의 3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창원 LG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고요.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면서 받아줘야죠. 네, 정성우 앞쪽에 길레너터가 있고요.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반대쪽 코너로 샤크 길레너터에게 길러네터의 석점.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두 팀 다 외곽에서의 슈팅이 그렇게 오늘은 좋지 않네요. 네. 오색은 네,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뭐 활용을 하겠죠. 네, 찰스 로드. 아, 찰스 로드 선수가 이번에도 좀 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턴오버가 자꾸 나오고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예. 근데 경기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승희 감독이 좀 더 믿고 이렇게 투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로드 선수가 이 정도에서 공을 흘리거나 이런 선수가 아닌데 예. 확실히 뭐 시차 그리고 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시 창원 LG의 공격권입니다. 정성우 그대로 석점 쐈습니다. 길었습니다. 샤크의 오펜스 리바운드. 길레너터에게 내줬고요. 네, 움직여줘야죠. 네. 길레너터 선수가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캐린 더 볼이 걸리네요. 네. 길레너터가 돌아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 길레너터 선수 표정이. 이번에도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는 길레너터 선수인데요. 네. 이제는 항의도 안 해요. 네. 아, 빠르게 돌파 시도 레이업 교정 성공. 네, 김기윤 선수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정성우 선수를 완전히 제쳐내는 그런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10점 차로 좁혀놓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네, 정성우 선수가 외곽이 좀 약하더라도 좀 전의 공격처럼 자신 있게 좀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파울이죠. 네. 마리오 리트의 파울. 네, 정성우 선수가 과감하게 던져줘야 그 도움 수비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 네, 정성우 선수 외곽에서 과감하게 던져줘야죠. 네. 오늘 몸놀림은 굉장히 가벼워 보였던 정성우 선수인데 샤크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끝나갔습니다. 찰스 로드가 과연 이 후반전에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가. 네, 로드 선수가 뭐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시차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어주는 그런 그 자세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1점 차 양팀 승부. 오색은 아. 들어가지 않는군요. 너무 쉬웠나요? 네. 아, 샤크 바운드 패스 길러너트 원앤 덩크. 아, 지금 샤크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다 속이면서 뛰는 달리는 그 길레너터 선수한테 연결을 잘해줬습니다. 네. 사실 길레너터 선수가 이런 패스가 잘 들어와줘야 신이 나는데 어. LG에서 사실 이런 도움을 많이 못 줬거든요. 예. 네. 지금 아주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길레너터 현재 14득점. 찰스 로드 이번에 두 점으로 우승하고 있습니다. 46-35. 네, 길레너터 선수가 아무래도 파울이 두 개지만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담 때문에 강하게 수비를 못하고 있네요. 네, 아. 길레너터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살짝만 연결을 해줘도 굉장히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참, 패스가 선수들이나 뭐 김진 감독이나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 KGC 이정현 돌파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양호섭의 파울이고요. 양호섭 선수가 나가고요. 정성우 선수로 빠졌고요. 최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유병호 선수와 함께 최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정현이 로드에게 연결해줬습니다. 찰스 로드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로드 선수가 지금 공수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좋습니다. 한 번의 그렇죠. 연결 김영환이 두 점 성공. 네, LG에서는 좀 더 이렇게 빠르게 공격을 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빠른 속공을 보여줬던 김영환 선수고요.
네, KGC가 스틸도 가장 많은 팀이고 속공을 제일 잘하는 팀이지만 네. 그 로즈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이 안 나오거든요. 네. 마리오 리틀키 잃었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아, 또 걸리죠. 예. 공을 뺏어내는 창원 LG. 샤크. 김영환에게 유병은이 이어봤습니다. 유병훈 아 좋네요. 네, 리버스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네, 유병훈 선수도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선수죠. 네. 김기훈 빠른 돌파. 아 김기훈 선수 몸 돌림 좋습니다. 네, 지금은 패스를 주는 척하면서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죠. 네. 빌레나토 네. 선수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빌레나토 선수의 렌즈 쪽에 문제가 있지 아. 않나. 네. 움직이는 과정에서 좀 부딪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러모로 많이 힘겨워 보이는 길렌 워터 선수입니다. 네, 길렌 워터 선수는 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아, 이 상황에서 부딪혔네요. 다시 안양 KGC의 공격권입니다. 이번엔 오세근 선수의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아 유병우 선수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유병우 선수가 맞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병우 선수 손가락에 약간 스치고 네. 김기훈 선수의 또 몸 맞지 않았고요. 마리오 돌파 두 점 깨끗합니다. 아, 마리오 선수가 굉장히 쉬운 득점인데 놓칠 네. 뻔했는데 오세근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주네요. 네. 창원 LG의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일단 후반전 시작 양팀이 2쿼터에는 득점 부분에서 약간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 3쿼터는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LG 입장에서는 찬스를 조금 더 잡았지만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놓쳤거든요. 네. 그런 점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KGC에서는 수비에서 좀 더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창원 LG의 공격 루트, 공격 흐름은 굉장히 좀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았고요. 창원 LG의 작전 타임 과연 어떤 것을 지시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찰스 로드 선수가 아무래도 빨리 제 컨디션을 회복해야지만 KGC 입장에서는 따라잡을 그런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찰스 로드 선수가 안 올라오게 되면 오세근 선수가 사실 좀 무리해서 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로드 선수보다 조금 더 뛰면서 로드 선수의 부담을 약간은 줄여줄 필요가 있는 KGC죠. 네. 후반전 득점 44.9점, 평균 득점 1위, 2점 뭐 어시스트 모두 상위권. KGC가 후반전에 이렇게 강한 팀인데 사실 창원 LG가 후반전에 좀 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후반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오세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 4경기, 찰스 로드가 없던 4경기 동안 10득점 이상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뭐 전자랜드전에서는 27득점, 리바운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오세근 선수예요. 네, 로드 선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덜 뛰었겠지만 예. 로드 선수가 없는 동안에는 본인이 한 발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찰스 로드가 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오세근 선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기 그 모습을 잘 보여줬던 오세근 선수죠. 네. 최승욱 네. 샤크가 잡습니다. 딜레너터에게 샤클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바로 쏩니다. 짧았습니다. 네, 길레너터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과감한 공격을 하면서 로드 선수의 파울을 유도해놨다면 오늘 경기가 쉬워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과감하게 해야죠. 오세근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김영환의 파울. 네, 김영환 선수가 지금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네, 파울을 활용해서 수비를 해줬습니다. 예. 네, KGC 입장에서는 오세근 선수의 미스매치를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예. 마리오 3점 빗나갔습니다. 길레노토의 리바운드.
50대 39 11점차 창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공을 넣어주고 좀 방암이 한번 공격을 할 필요도 있겠죠. 네. 최승욱 선수가 움직여주네요. 유병훈 중간에 끌어냈습니다. 마리오의 스틸 그리고 블락슛. 아, 블락슛이 아니었군요. 마리오 선수가 스틸을 아주 굉장히 잘해줬죠 지금. 네.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유병훈이 유병훈 선수가 던져줬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마리오가 슛을 하는 과정에서 샤크의 반칙까지 얻어냈고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50대 40 10점 차. 네, 마리오 리틀 선수도 수비 잘 되었고 또 샤크 선수도 끝까지 달려가면서 수비를 끝까지 잘해준 것 같아요. 예. 마리오 리틀의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 네. 9점 차로 높이고 있습니다. 리틀 선수는 자기 득점을 꾸준히 해주고 있네요. 예. 3쿼터 4분 30여 초가 남았고요. 길레너터 선수 오늘 운도 조금씩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길레너터 선수도 잘 안 놓칠 그런 슛들인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슛률이 떨어지네요. 네, 김기훈 석점 쏩니다.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로 찰스 로드입니다.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양 KGC에게 필요한 찰스 로드의 역할입니다. 네, KGC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LG에서 이번 공격에는 좀 더 약속된 플레이를 하면서 찰스를 만들어야죠. 아. 이번에 샤크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네, 지금은 샤크 선수가 끝에 슛 모션을 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슛을 쏘러 들어갔기 때문에 네. 마리오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여기서 밖으로 주는 모션을 취하게 되면 슛샷이 아닌데 샤크 선수가 뭐 마무리에는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한 샤크 매키식. 두 번째 자유투 샤크가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KGC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죠. 유병훈의 석점 짧았습니다. 아, 또 한 번 샤크. 아, 정말 샤크가 동해 번쩍 터해 번쩍. 아, 잘. 아, 또 잡았네요. 샤크 또 잡았어요. 리바운드 레이업 득점. 네, 이번 공격은 뭐 샤크 선수가 다 만들어서 네. 득점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53대 43, 다시 10점 차로 결론놓고 있는 창원 레즈입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샤크 매키식 선수죠. 예. 오색은 돌파 시도, 두 점, 뱅크샷. 아, 좋아요. 다시 8점 차. 네, 확실히 오색은 선수가 골 밑에서 여유도 생기고, 예. 슛 컨디션도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 12득점, 리바운드 7개 기록하고 있는 오세훈 선수고요. 네, 수비를 지역방으로 바꾸는 KGC죠. 네, 김영환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지역방으로 바꾼 후에 이렇게 3점이 터지게 되면 KGC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네, LG에서 아주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56대 45. 3쿼터 남은 시간 2분 50초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스매치를 활용을 하죠. 오세훈 이번에는 로드에게 연결. 찰스 로드. 네, 매키식 선수의 파울이네요. 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길레너터 선수 지금 골밑 슛이 안 들어가서 골밑에서 지금 골밑 슛 연습하고 있어요. 네. 찰스 로드의 슛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안경을 좁혀야 하는 안양 KGC입니다. 현재 11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레너터 네. 선수가 골밑슛 연습을 하는 장면이죠. 찰스 로드의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 다시 10점 차고요. 3쿼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창원 LG의 공격권입니다.
유병훈, 네, 김영환 계속해서 여기서 끌어냈습니다. 길레노토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리오 빠르게 공격 전환. 찰스 로드 골밑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뭐 김영환 선수가 상당히 시도는 좋았는데 패스가 약간 낮았죠. 리틀 선수가 워낙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중간에서 스틸을 잘 해줬어요. 네. 어마어마한 높이의 점프를 보여줬던 마리오 리틀 선수였고요. 찰스 로드가 다시 한번 자유투 두 개를 지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 네, 확실히 로드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 아니죠. 예. 네. 오늘 10득점, 리바운드 8개를 기록하고 있는 찰스 로드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9점 차로 좁히고 있는 안양 KGC. 유병훈이 이어받았습니다. 샤크에게. 네. 아, 석점 직접 리바운드. 네, LG 입장에서 찬스는 잘 만들었지만 네, 성공을 못 시켜줬죠. 예. 아, 열려요. 열렸습니다. 마리오 리틀 길었습니다. 샤크가 네.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샤크에게 단독 돌파. 2점 성공. 아, 샤크 선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보너스 원샷까지 샤크가 네. 지금 코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로드 선수가 파울이 4개가 되거든요. 예. KG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지금 골파 이후에 로드 선수의 파울인가요 지금? 로드 선수와의 접촉은 네. 거의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파울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샤크에게 네. 원샷이 주어지겠고요. 들어갔습니다. 59대 47.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1분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강병현 여기서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네. 그래도 네. 계속해서 안양 KGC에 네, LG가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지만 예. 네. KGC 골이 됐죠. KGC 선수들은 조금 더 경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기훈 강병현에게 빼줬습니다. 중간에 다시 오세근 선수. 예. 아, 지금도 턴오버가 나올 뻔했는데 네. 오세근 선수가 잘 잡아줬죠. 그래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네. 지금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볼 처리가 네. 좀 미숙해 보이거든요. 오세근 선수가 들어가서 잘 잡아주시고 네. 강병현 선수가 바로 빠지는군요. 네. 강병현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기복 없는 플레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 안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세근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 실패로 돌아갔고요. 두 번째 자유투. 아, 역시 실패. 아, 리바운드 뺏기는 해요. 네. 하지만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네. 아, 이번에도 좀 패스 미스가 나왔네요. 예. 네. 드리블 미스죠? 네. 네. 드리블 미스였습니다. 네. 3쿼터 턴오버 LG가 5개, KGC가 3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턴오버가 양 팀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턴오버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더 좁혀졌어야 되는데 네. KGC에서도 성공률 높은 그런 공격, 확률 높은 공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네, 유병훈이 이지훈에게 연결했습니다. 이지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마리오 리틀. 네, 이지훈 선수가 아직 몸이 안 풀렸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한번 던져봤는데 네. 아쉽게 안 들어갔네요. 이번엔 김기윤입니다. 이번에도 짧습니다. 지금 준윤 선수가 오세근 선수를 박스아웃을 하면서 본인이랑 같이 안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잡으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놓치고 있죠. 예. 계속 이어지는 안양 KGC의 공격권. 오색은 두 점, 뱅크샷 실패.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지금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김진 감독의 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정규 선수도 좀 4쿼터에 뛰려면 미리 좀 나와서 몸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계속 주지훈 선수를 기용을 하네요. 김정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너무 오래 쉬었어요. 네, 몸을 푸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네. 4쿼터에 뛰기 위해서는 3쿼터 막판에 좀 넣어서 워밍업을 할 필요도 있죠. 네. 두 번째 자유투 실패. 공격권이 창원 LG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45초. 샤크메키식 돌파 시도 지금도 아슬아슬했고요. 유병훈이 이어봤습니다. 유병훈 단독 돌파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네, 또 시간을 좀 돌릴 필요가 있겠죠. 네. 양우섭이 유병훈에게. 유병훈이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샤크를 바라봤고요. 샤크. 아, 지금 지금은 오세근 선수가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화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감정. 샤크가 슛을 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슛을 하는 과정에서 아, 쳐냈군요, 그냥. 예. 네. 아니, 지금은 놔뒀으면 사실 안 들어가는 예, 건데. 안 들어가는 볼이었는데. 네, 쳐냈기 때문에 3점이 인정이 되네요. 예. 조금 의욕이 앞섰어요. 그러면서 창원 LG가 62대 47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5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공격권은 안양 KGC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14.6초. 네, 공격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예. 하나 찬스를 만들어 봐야죠. 네. 점수차를 줄일 수 있을지. 남은 시간 5초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마리오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창원 LG. 그리고 3쿼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네, 3쿼터에서는 LG의 그 샤크 맥기식 선수가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공격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3쿼터에서도 점수차를 좀 벌릴 수 있었죠. 네.